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새내기가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요. 알려진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보석 같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이 대표 CEO를 모셔놓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24일 날 신규 상장한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의 습식 공정을 통한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엔바이오니아의 한정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정철입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자, 지난 10월 24일에 코스닥에 신규로 입성을 하신 걸 먼저 축하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엔바이오니아는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국내 유일의 습식 복합 소재 개발 양산 기업.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 이 습식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의하고 설명을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습식이란 영어로 웻레이드라고 표현은 되는데요. 웻레이드. 네, 기본적으로 물을 좀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한지를 만드는 제조 공정과 개념이 아, 유사한데요. 그래요. 한지는 기본적으로 그 당나무 등의 나무 원료를 섬유를 물에 잘 풀어가지고 망위에 잘 펼친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자료화면에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대충 저 보시면서 또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습식 공정 기반의 그 복합 소재 제조 기술은 마이크로 이하의 작은 사이즈의 섬유를 물속에서 분산시켜서 네. 얇은 시트 형태의 그 웹이라고 불리는 섬유 집합체를 형성해가지고 부직포 형태로 다양한 소재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과거 미디어를 통해서 몇번 봤으니까 대충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은 좋다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이 습식 공정은 반대로 건식 공정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건식 공정은 이제 물을 쓰지 않는 거죠. 네. 기본 좀 쉽게 설명하면 그 솜사탕을 만드는 제조 공정과 개념적으로 유사한데요. 네. 그 원료 PP 등의 원료를 고온에서 이제 가열시키면 이게 녹아 나오는 실이 있는데 그런 섬유들을 잡아채 가지고 부직포 타입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습식 공정은 그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식 공정과 대비해서 기공이라고 불리는 포화가 네. 보다 균일하고 더 얇은 두께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식 공정은 건식 공정과 비교해서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고 있고요. 대부분 그 업력이 100년 가까운 일본, 독일 등의 글로벌 소재 기업들이 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시장에 지금 우리 엔바이오니아가 뛰어들었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러한 그 공정을 통해서 나오는 필터 제품들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할 텐데, 요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저희 회사가 제일 처음으로 적용한 분야는 양전하가 부과된 고성능 정수형 필터 여과지에 제일 먼저 적용을 했는데요. 양전하, 네. 네네. 그 물속에 있는 대부분의 오염물질, 즉그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오염물질들이 전하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 필터 여과지 자체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부과해가지고 필터 기공보다 작은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아주 효과적으로 흡착함으로써 제거를 하는데요. 저희 여과지의 그 이런 바이러스 제거 효율이 99.999%, 5로그라고 하죠. 네. 99%의 아주 높은 바이러스 제거 효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알수 있듯이 오염물질 제거에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기존의 그 필터링 방식은 오염물질보다 기공을 작게 해서 거르는 채 거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작은 오염물질을 거르려면 기공은 그거보다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통과시킬 건또 통과시켜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공이 작아지면 이제 차압이라고 하는 그런 통수성이 확보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저희는 이제 기공은 넓게 유지하면서 흡착하는 방식으로 이런 오염물질,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높은 통수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기 정화도 분명히 해당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그, 저희 여과지 장점을 제가 한 가지 더 네, 설명을 말씀해 좀 주십시오. 드리면 기존의 정수기의 그 최종 필터는 대부분 저희 소재가 적용되기 전에는
그 아로 멤브레인이라는 역삼투압 방식의 필터가 쓰이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기공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거르고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통수성이 낮아서 가압펌프라든지 저수조 이런 부가장치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강제로 밀어내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그 아로 필터는 그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미네랄 이런 것들까지 다 걸러내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소재가 정수기에 최종 필터로 적용이 되면서 높은 통수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오염물질도 걸러내고 미네랄은 통과시키고, 그리고 건강한 물에 대한 미네랄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물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 그다음에 부가장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세이빙도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그런 부가장치가 빠지게 되면 어떤 정수기 자체를 좀더 슬림하고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디자인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충족하게 하는 데 저희 소재가 이제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언뜻 들어보면은 이 상장 기업 중에는 뭐 비교 대상 업체들이 많겠지만 약간 클린 앤 사이언스하고도 조금 유사성은 있는 것 같은데, 클린 앤 사이언스의 시총이 지금 1900억, 엔바이오니아는 아직 800억, 이거 엄청 여유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요. 뭐 이건 번외 얘기니까 잠시 후에 다시. 네, 습식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차량 경량화 소재도 생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 좀 네, 해주세요. 확장 범위가 넓군요, 좀. 저희가 그 습식 공정 기반으로 처음으로 적용한 제품이 이제 정수용 여과지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자동차 경량화 복합 소재입니다. 그 사실 뭐 경량화라고 하는 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 연비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의 어떤 그 주행성이라든지 제동성, 이런 기본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뭐 경량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14년부터 한 5년 전부터 저희 LG아웃시스하고 공동 개발을 진행해서 작년 2018년에 처음으로 자동차 경량화 복합 소재의 첫 적용 부품인 언더바디 커버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금년 들어 그 적용 부품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습식 공정 기반의 이 자동차 경량화 복합 소재는 아주 기존 소재에 비해서 강도 면에서도 우수하고 흡음성이나 흡습성 등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서 친환경 자동차 경량화 부품의 까다로운 물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고품질의 소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논문 수준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수소차 부품 국산화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어느 기자분이 정해주셨는데, 이게 좀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소재를 카본 파이버를 가지고 탄소.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품목인데, 현재 자동차 수소차의 그 부품이 한 2만여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한5% 정도, 95% 정도가 이미 국산화가 돼 있죠. 그런데 아주 일부가 국산화가 안돼 있는데, 국산화 안돼 있는 품목 중에 이제 그 GDL이라고 하는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안에 기체 확산층 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는데요. 이게 탄소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2년 전부터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정수기 여과지나 그 자동차 경량화 소재 같은 습식 공정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수기에서 수소차까지 항공기로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다음 차기 제품의 라인업도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려보죠. 일단 정수기 필터 여과지를 저희가 좀더 친환경적인 소재로 개발해보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있어서 한 5년 전부터 저희가 개발에 착수해가지고 그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로 불리는 게 나노셀룰로즈 소재이거든요. 나노셀룰로즈는 지구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얻기 쉬운 천연 고분자 물질입니다. 나무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열환성 정도 좋고 성형성도 좋고, 그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장점이 완벽한 생분해성이라는 거죠.
이런 생분해성을 가진 친환경 소재라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노셀룰로즈 소재를 가지고 정수기 여과지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금년 한 말쯤 빠르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내 시장에 이제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미 이 소재와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암암리에 뭐 중국은 사실 이 언론에 대해서 노출을 많이 꺼려 하는데 물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중국 내 수처리 네. 시장이 굉장히 확장성이 있다는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최근 엠바이오니아는 정수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이쪽으로 시장, 해외 시장 공략이 본격적으로 지금 나서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수기 시장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곧 매출, 숫자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네, 보고 있는데. 질문이었는데. 그 중국은 조금 전에 그 앵커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석회가 물속에 석회가 많아가지고 네. 사실 수질이 한국에 비해서 현재의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소재를 정수기의 최종 필터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정수기에 대한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그 정수기 품질 관리를 맞추지 못하는 업체들한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제 정수기 업체들이 그 자기네가 원래 목표로 했던 효율들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대부분 최종 필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RO 필터를 쓰고 있는데 네. 그 RO 필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 문제점, 그다음에 재오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균들이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RO 필터 후단에 그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친환경 나노셀룰로즈 섬유 기반의 양전화 필터를 적용하기 위한 관심과 이제 그 컨택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제 탄소 섬유 얘기는 잠깐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너무 자세하게 다 이야기해 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재미가 없으실 수 있어요. 약간 궁금증, 조금 미스테리하게 남겨놔야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엠바이오니아의 추후 비전. 코스닥 입성 후의 소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코스닥 입성 당시에 공모주 총약 경쟁률이 910대 1, 주관사가 미래에셋이었죠. 네네. 사상 그렇습니다. 최고로 한 역대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쟁률이었던 것 같은데 공모 금액은 또 의외로 작았어요. 20억밖에 안 하셨는데 8천억이 몰리지 않았나요? 네네. 배당을 얼마 많이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기 우리 공모 배당을, 저 네. 공모주 네, 저기를. 자, 하여튼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엠바이오니아의 추 비전, 코스닥 입성 소감, 요거 정리 부탁드리죠. 저희 엠바이오니아는 그 습식 공정 기반의 첨단 소재 부직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수기, 그다음에 미세먼지 제거, 자동차 경량화 등 친환경 트렌드에 걸맞는 그 다양한 소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현재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차세대 첨단 복합 소재의 개발과 이를 위한 생산 역량 강화, 그다음에 제품 구성의 다변화를 통한 또 전방 시장 확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속도를 높여서 국내의 대표 소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해 네. 일반 공모가 높았다, 경쟁이 높았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신뢰를 보내주신 투자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업의 결실을 투자자분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네. 코스닥 상장을 저희 회사가 더욱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서 10년 앞을 내다보는 100년 소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네요. 100년 소재 기업. 100년 후에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CEO의 그 이 마인드가 상당히 기업을 평가하는 데는 정성적으로 중요하죠. 네,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엔바이오니아. 바이오라는 타이틀이 달려있지만 바이오는 아니고. 네, 물론 네. 나중에 확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길 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엔바이오니아의 한정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